자, 이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A와 B가 가지고 있는 값을 서로 뒤바꿔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자, 뒤바꿔달라는 건 결국 X가 누구의 값을 가져야 돼요? Y의 값, 즉 X에 10이 들어가야 되고 Y에는 5가 들어가야 되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여기서부터 시작. 끝. 여러분, 문제에 가끔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이 다른 곳은 수정할 수 없고 여기만 수정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X에 뭐 넣어야 돼요? 10. Y에는요? 5. 여러분, 이거를 여기서 하면 의미 있어요? 없어요? 출력하기 전에? 출력한 후에? 의미 없죠?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실행하면 됐죠? 자, X와 Y가 가지고, 아니야, XY가 가지고 있는 값을 뒤바꿔라. 그러면은, 아, 여기서 문제는 AB였네요. 여튼 이렇게 하면 됩니다.